뒤집어 얘기하면 나 물 많이 먹으면 소변 자주 막 보니까 방광염 안 걸릴 거야. 그 틀린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방광암이 어떤 질환입니까? 보통 이제 암을 얘기할 때 아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린 암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보다요 방광암은 걸리면 아프고 지저분해요. 방광암을 치료를 잘하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몸에서 소변이 접하는 그 점막, 그 점막이 다 똑같은 점막이에요.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배설되는데 그 점막들은 요로상피세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점막이에요. 암은 그런 점막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은 암이에요. 그게 콩팥에서 발생하면 신호암, 이게 요관에서 발생하면 요관암, 방광에서 발생하면 방광암, 요도에서 발생하면 요도암인데 암은 똑같아. 방광암 생긴 사람이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요관에도 암이 생겨요. 방광암이 생겼을 때 증상이 대표적인 게 뭔가요? 넓혀서요. 네. 모든 암의 증상은 없습니다. 초기 증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이 셀프거든. 예를 들어서 암이 이물질이라면 우리 이물질 눈에 조그만 거더라도 막 증상이 나오잖아요. 이 암은 이 우리 면역체계가 내 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조직에서 자기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암은 증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암이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많이 번진 거예요. 다행히도 방광암은 풀려라는 그런 초기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 때문에 일찍 발견되기는 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혈뇨도 통증이 없는 혈뇨입니다. 무통성 혈뇨. 이게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혈뇨가 있는데 아우 나 방광이 아주 쥐어뜯기듯이 아프면서 피가 나왔어. 그건 방광염이죠. 통증이 있는 이 혈뇨는 오히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통성 혈뇨, 흙덩어리가 섞여 나온다. 그럼 아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세혈뇨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검진을 요즘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에서 오신 분들은 초음파. 요즘 방광도 다 초음파니까 미세혈뇨로 오시는 분들 중에 방광암이 있는 경우는 왜냐하면 미세혈뇨가 워낙 많기 때문에 퍼센트 따지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광암 추세가 어떻습니까? 방광암은 제가 레지던트 때는 남성암에 5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진단이 뭐 하고 뭐 바뀌면서 발병률 자체는 밀리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남성암에 8, 9위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 걸렸을 때 환자가 재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전립선 한번 걸린 사람들 수술하면 또 안 걸리잖아요. 방광암 수술하면 또 걸려요. 재발률이 많게는 70%까지 가니까 그런 라이프 퀄리티 아니면 재발률에 따른 그런 한 사람이 걸리면 1년에 몇 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방광암이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4차 병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벌써 내년에는 초고령사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방광암도 유병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에이지가 60대, 70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벌써 70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까지 산다고 방광암이 더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지금이 그 가장 많은 에이지가 60, 70대니까 방광암 환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건 뭐지? 라는 그런 게 뭐냐면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방광암을 20대, 30대에는 진짜 1년에 한두 명 이렇게 됐거든. 근데 지금은 반나절 외래 때 20, 30대 얘 왜 지금 방광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뭐 통계 작업은 안 해봤지만 내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우리가 60, 70대 방광암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남녀 비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4, 여자 1이에요. 이 비율도 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 30대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여성 호르몬이 방광암을 덜 유발시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참 또 연구가 있었던 적도 있고 못 찾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한 거죠. 여성의 흡연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성비가 점점 여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말 흡연이 방광하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담배가 방광암에 왜 유발 위험 요인이 될까요? 그게 전에 한번 얻어 보니까 담배를 피면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닿았다가 뭐 이렇게 이 노폐물로 해가지고 배설이 되잖아요. 네,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노폐물이 되는데 강력한 칼시노젠이
오줌으로 배설이 된대요. 그래서 방광암하고 이 흡연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했더라고요. 암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아까 했듯이 위험요소, 우리가 그런 게 뭐냐면 크로니칸 이리테이션, 계속적인 이 정상세포에 자극을 주면 이 뮤테이션,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떤 계속 그런 어떤 자극이든지 아니면 그런 칼시노젠에 의한 계속 자극이든지 정상세포한테 그런 자극을 계속 주면 결국 이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담배로 인해서 이렇게 방광암이 걸리고 방광암 걸린 분들이 정말 힘든 생을 마감할 때 그거를 정말 옆에서 느낀다면 담배 일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소변을 많이 참는 사람이 방광암에도 위험하다. 통계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 그런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방광암이 걸리는 메커니즘, 우리가 추측하는 예. 칼시노젠이라는 그 나쁜 것들이 예. 이게 우리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방광은 이 오줌을 저류하는 장치,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 칼시노젠이 오랫동안 우리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사실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 물 많이 먹으면 소변 자주 막 보니까 방광암 안 걸릴 거야. 그 틀린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보통 소변 보는 이 양이 하루에 한 1500cc 돼요. 이분들은 물 먹고 4000cc 이렇게 본다. 잠을 못 자요. 밥 먹고 물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밥 먹고 물 한잔 먹어라. 이 정도 괜찮지만 너 2리터를 먹어라. 누가 그렇게 자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서 많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 삶의 질이 떨어져요. 버스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타요.